민원에게 있어서 국민이 사장님이거든요. 국민께서 주시는 민원 전화가 사장님의 지시 전화고 국민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 사장님들이 잘 되시라고 일하는 그런 구조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 있는 행정사무관 윤보라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관련한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기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 또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특히 또 실무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실제적인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국민들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을 시원하게 좀 고쳐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5급 공무원은 정말 보통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조직의 어떤 허리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감염병 관련 대응을 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그 대응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좀 고충을 좀 덜어드리고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감염병 대응 인력을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지만 좀 필요한 곳에는 배치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인력을 좀 확보를 해서 이제 검체 채취를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실질적으로 그 감염병 관련한 역학조사를 하는 보건소에 인력을 좀 확보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좀 국민들께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민과에 있을 때 아드님이 가정폭력 가해자고 어머님이 좀 피해자인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등록 초본을 가해자가 피해자의 초본을 떼면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잘 활용하지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어서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또 관련한 주민센터 뭐 관계에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들 전화를 직접 돌려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안내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도움을 받으시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그때 정말 좀 네, 큰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좀 감동받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허리로서 그 아래 이제 5급 공무원 직원으로서 상사분들께서 결정을 하실 때 최소한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최소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선택을 하지는 않도록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이게 좋고 이런 것을 선택하면 이게 안 좋고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좀 가장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할 때 가장 그 동료나 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주무관님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존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말 먼저 더 일하려고 하시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내가 더 할 건 없나 이런 걸 먼저 물어봐 주시고 또 실제로 제가 모르고 있던 어떤 더 세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조언해 주시고 하면서 저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일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제는 존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이나 뭐 직급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항상 존댓말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존댓말을 하고 근데 일을 하면서 좀 같이 배웠던 분들을 계속해서 좀 연락드리고
사실 그런 걸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최대한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드리고 또 제가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은 또 여쭤보고 하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히 논문 자료들이라든지 학계에서 이미 좀 많이 쌓아두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안 찾아보면 사실 그건 계속 모르게 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논문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미 연구된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선행 연구들도 많이 검토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동료들과 조금 스터디 같은 것들 꾸려서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은 서로 발제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강제성을 부여해서 우리가 좀 이럴 때는 이런 책을 좀 읽어보자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공부해보자 라고 주제를 정해서 좀 의견을 많이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동료들과의 어떤 좀 그런 소통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면 같이 동료들과 좀 해소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것이 내가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인의식을 좀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가 간담회를 뭐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굳이 공식적으로 크게 개최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했던 분들 아니면 관계된 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봐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면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것들이 걸러지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좀 해나가면서도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꼭 가서 너무 참지 말고 한번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공직 목표는 현재를 즐겁게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되자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이 현재 뭐 이거를 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면서 의미 없게 사는 것보다는 좀 제가 즐겁게 일하면서 아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 것이 저도 즐겁고 또 많은 분들께도 좋은 결과를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후회 없이 현재를 즐겁게 일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